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도 파란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키핑장에 나와 있고 변함없이 키핑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할 일 정말 많죠. 방충 방제해야 되고 또 다육이들 크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분갈이 할 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키핑장에 나와서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날짜 써 있는 아이들을 분갈이를 싹 해줬어요. 다육이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름표 뒤에다가 날짜를 쓰거든요. 여기 제클린 보세요. 아이고, 일로 빠졌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시그린. 아이고, 얘는 안 적었네.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름표를 다 적어요. 그래서 크리스피 뷰티 얘도 안 적었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브레비카올이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24년 3월 26일 요렇게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요 날짜가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저는 그걸 확인하면서 분갈이를 해줘요.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나면은 아이들이 한참은 이쁜 모습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 크리스피 뷰티를 보더라도 다져지고 있는 중이라서 애들이 커지질 않아요. 이 아이는 온슬로우 100금인 것 같아요. 온슬로우 금이라고 했는데 영못 크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식재했던 아이시그린 엄청 빵떡이가 됐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분갈이 또 분갈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화분을 키우시나요? 저는 화분을 키우진 않고 다육이들을 이렇게 뿌리를 좀 바짝 잘라서 다시 제 화분에 이제 앉혀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육이들이 크지는 않고 이 화분 크기에 맞게만 크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화분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걸 들고 다닐 힘도 없거니와 다육이들이 그렇게 커서 한 번에 무너지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화분에 앉히는 것. 또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키우고, 안 키워서도 바짝 다져서 키워야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 지금, 보면은 요 아이, 이 메르세데스라는 아이 주성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이제 1년이 다 돼도 이거밖에 못 컸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또 다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길래 다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물 주면서 천천히 요 아이 상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에는 할 일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분갈이하고 또 다육이들 상태도 살피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겨우내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해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해가 모자란 아이들이 햇빛을 받으면 갑자기 세게 받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상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더워지는 날씨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다육이들은 또 이렇게 꽃대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꽃대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꽃대 올리는 것도 적당히 꺾어주고 끊어주고 해야 되고 하니까는 키핑장에 오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해야 될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저거 이상한데? 제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이 수정 철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이 엄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가 지금 목요일날도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육이들 살펴보면서 물 주고 또 다육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또 하엽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제가 다육이를 잘못 키웠었거든요. 베란다가 지금도 내가 이사를 가서 베란다가 생기면 아마 베란다에도 많이 들여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키핑장에서 키우는 거에 좋은 점은요, 다육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창은 창대로, 국민이는 국민이대로, 뭐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핑장에 나와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육이들 키우는 거 엄청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힐링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멀로 금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화면으로 다 안 담기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실제로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금이 싹 들어온 모습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멀로 금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나 사놨고, 또 이렇게 오늘 분갈이 하나 중에 이 아이 전혀 이질감이 없이 딱 알맞게 보이죠? 이 아이는 곰마리아예요. 곰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분에 식재가 돼 있었어요. 이 화분은 예은분이고, 이 길이가 20cm가 넘는 이 화분도 대량 화분이에요. 보면요, 이거 15cm 화분이, 15cm 잔데요. 그러니까 20cm 가까이, 이제 18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화분이. 내경이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저기 조 곰마리아가 앉혀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자구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몬스터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 분갈이 했고, 요 밑에 줄 있죠? 요 밑에 줄 신경을 못 썼다 보니까 요 밑에 줄 아이들이 분갈이를 안 한 게 티가 났어요. 그래갖고 22년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디티, 그리고 카이저, 얘는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섬니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 햇빛도 들고, 오늘은 해가 잘 나서 따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육이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 키핑장에 나오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육이 보면 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봄에 이렇게 다육이들 많으니까 또 다육이도 보시고, 여러분들 다육이도 보시고, 또 신상이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요. 저희 오복다육에 놀러 오셔서 한번 봄을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호두엄마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